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제품은 파괴햄머예요. 이제 오늘 알려드릴 영상이 뭐냐면 이 파괴햄머의 고장 진단법. 이제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고장, 단순한 고장, 이제 그 고장을 확인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요런 거는 공사 현장에서 보통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타일 공사하시는 분들. 이제 콘크리트를 깨는 기계예요. 이건 보통 햄머 드릴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드릴 기능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깨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날이 이렇게 뾰족한 날하고 이렇게 주걱처럼 생긴 날이 있어요. 이런 거는 뾰족하죠. 뾰족하니까 이제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 이거 넓적한 거. 넓적한 것도 콘크리트를 깨긴 깨는데 면을 다듬는 거예요. 면을 깨는 거. 얘는 그냥 막 깨부시는 거고 얘는 이제 울퉁불퉁한 거를 이렇게 까대기 한다 그러죠? 울퉁불퉁한 부분, 이렇게 면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파괴햄머는 작동을 하면은 이 안에 피스톤이 요렇게 움직여요. 요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 날을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주기 때문에 얘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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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이거든요. 써요. 자, 첫 번째. 멀쩡하게 쓰던 기계가 작동을 안 해. 어느 순간 작동을 안 해.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원인은 코드선. 이 전선, 여기 매달려 있는 이 전기선을 코드선이라 그래요. 첫 번째 원인은 코드선. 두 번째 원인은 카본 브러쉬예요. 카본 브러쉬라는 거는 이 속 안에 이제 흑연으로 된 사각, 조그만 흑연으로 된 사각이 모터 정류장 부분에 이렇게 닿아요. 닿아서 이제 전기를 통해주기 때문에 모터를 회전시키거든요. 카본 브러쉬가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저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연필을 쓰면 연필 그 흑연이 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깎아서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는 그 카본 브러쉬도 달아요. 소모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본 브러쉬가 많이 닳게 되면은 이제 동작을 못 하겠죠. 이게 전기를 도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달아서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가장 단순하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코드선이죠. 코드선을 먼저 이 전기를 코드선 꽂고 작동을 해보세요. 작동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 안 움직여. 뭐 웨잉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분명히 이렇게 악셀레터 같은 요 스위치를 당겼는데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요 연결 부분 있죠. 여기를 요렇게 꺾어보세요. 꺾었을 때 웨잉 반응이 있다가 반응이 없다가 요러면 요 부분이 전선이 단선이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전선이 두 가닥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닥이 끊어진 거예요. 또는 여기서 이상이 없어. 그러면 요 콘센트에 꽂힌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목 부분, 여기도 이렇게 꺾어보세요. 꺾었을 때 웽 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 그럼 요 부분에서 단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했는데 선을 이렇게 확인해도 이상이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선을 이렇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카본 브러쉬일 가능성이 좀 높죠. 이 선이 왜 끊어지느냐? 물이 이 전기를 쓰는 제품이잖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무리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 이제 전기 선에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전기 선이 그동안 사용하면서 이제 미세한 이렇게 얇은 가닥들끼리 이렇게 막 뭉쳐 있으니까 미세한 가닥가닥이 조금씩 끊어졌던 게 그 과열로 인해서 이제 전류량이 이제 통행에 이제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단선이 되는 경우 아니면 뭐 합선이나 뭐 그런 이게 전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버린 경우 또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그냥 되게 얌전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잖아요. 원래 작업 자체가 거칠어요. 기계 자체가 거칠게 쓰는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꺾여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또 이게 꽂혀있는 콘센트에 꽂혀있는 플러그를 뽑을 때 이 머리를 자꾸 뽑아야 되는데 선만 자꾸 툭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선이 생겨요. 솔직히 기계 이제 작동 안 한다고 수리를 갖고 오는 경우에서 거의 70% 정도? 10대 중에 7대 정도는 이 코드선이에요. 그러면 카본 브러쉬는 어떻게 교환을 할까? 어디에 달려있을까? 카본 브러쉬가 여기 달려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동그란 원통형 몸통이 있죠. 이 몸통부가 저기 모터부예요. 모터가 이 안에 있어요. 카본 브러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하기가 쉬워야 돼요. 이거를 다 분리해서 교체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터부의 정류자 쪽, 제일 끝부분에 요 속에 들어가요. 이 기계는
사용할 때 진동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해서 그 카본 브러쉬가 저절로 빠져나가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제 카본 브러쉬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 커버를 분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볼트 두 개 분리하고요. 커버를 이렇게 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런 단수가 나오죠. 요 자리에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요. 여기는 일자 드라이버로. 자, 이렇게 지금 카본 브러쉬가 나왔어요. 자, 새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게 새 거, 요게 지금 기존에 들어있던 거예요.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요 정도는 상태 좋은 거예요.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사용할 양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금. 여기가 이제 마모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쓰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여기 이 선까지 오기 직전에 아마 이제 전원이 안 들어갈 거예요. 요 부분까지 다르면 카본 브러쉬가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체를 하셔야 돼요. 새 걸로. 자, 카본 브러쉬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링 타입인데 스프링 타입이 아닌 제품도 있어요. 그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고 스프링 때문에 요거 넣기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자, 요렇게 자리에 넣고 드라이버로 이렇게 살짝 누르고 캡을 씌워요. 쏙 하고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자리를 잡고 오른쪽으로. 요 뚜껑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조일 때 너무 세게 조이면 깨져요. 너무 세게 조이지 말고 어차피 카바가 눌러주니까 그냥 요렇게 지그시 잠가주고 그러고 커버를 다시 씌웁니다. 커버를. 그리고 볼트를 다시 체결해 주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일단 전원이 안 들어올 때 아예 코드를 꼽았는데 아예 반응이 안 될 때 코드선 확인해 봤고요. 코드선이 이상이 없을 때 카본 브러쉬 확인하는 방법까지 했어요. 자, 보통 이러면 전원은 들어와요. 코드선 확인했고 카본 브러쉬도 확인했는데 그래도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스위치가 고장이거나 아니면 모터가 이 안에 몸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 둘 중 하나 이제 고장이겠죠. 자, 모터가 고장이거나 스위치가 고장이거나 하면은 고친다기보다는 부품 교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비용이 좀 들어갈 수는. 자, 그다음 이런 파괴물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 뭐냐? 작동은 돼요. 잘 돼. 웽웽 하고 이제 코드선 꽂고 웽웽 하고 작동을 했을 때 모터는 쌩쌩하게 잘 돌아. 그런데 막상 콘크리트를 깨려고 딱 대고서 띵 하는데 모터는 아주 쌩쌩하게 도는데 콘크리트를 깨지를 못해. 때려주는 그 타격을 못한다는 얘기죠. 보통 구리스예요. 구리스. 여기 보시면 이 몸체의 위에 뚜껑이죠. 이 뚜껑에 구리스가 들어가요. 근데 일반 구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구리스 아니에요. 그런 그 산업용 구리스, 이제 장비 같은 데다 바르는 그런 구리스는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이 파괴해머, 이 햄머 자체 기계의 동작을 방해를 해요. 정도가 너무 진한 거예요. 그래서 고열 구리스를 써요. 근데 고열 구리스도 검색을 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햄머용 고열 구리스가 따로 나와요. 빠른 회전에 견디는 거예요. 보통 장비들 기어 뭉치 같은 경우는 저속 회전이에요. 얘는 빠른 회전이에요. 웽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요. 그 빠른 회전에 견딜 수 있는 구리스, 고열 구리스인데 햄머용 고열 구리스가 따로 나와요. 보면은 묽어요. 요거트 같은 정도. 우리 이렇게 떠먹는 요거트 있죠? 그 정도의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고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리스가 따로 있어요. 그 구리스가 좀 오래 사용해서 말랐거나 아니면 구리스가 너무 오염돼서 이제 너무 묽어졌거나 하면은 타격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구리스를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교체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마다 여는 방식은 다르지만 위치는 같아요. 요 자리가 구리스. 이렇게 볼트 4개를 풀러내고
아주 시커멓죠? 여기 시커멓죠? 이 속 안에 이 오염된 구리스를 깎아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새 것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 시커먼 오래된 구리스가 좀 많이 닦여 나갔죠. 자, 지금 보이는 요게 고열 구리스예요. 햄머형 고열 구리스. 그러면 구리스를 이렇게 닦아냈는데 얼만큼 넣어야 되냐? 이 숟가락 뭔지 아세요 혹시? 그 요거트 떠먹는 그 숟가락이에요. 티스푼. 이 티스푼으로 그냥 요렇게 크게 한번 뜨세요. 크게 한 숟갈. 그만큼만. 자, 요렇게 그냥 크게 한 숟갈만 넣으시는 거예요. 구리스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방해를 더, 저기 운동성에 더 방해를 줘요. 자, 요렇게 한 티스푼, 조금 크게 한 티스푼. 그리고 뚜껑에도 남아있는 그 저기 오래된 구리스, 그것도 기왕이면 뚜껑 쪽도 좀 닦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뚜껑을 덮으면 돼요. 자, 지금 요렇게 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이게 구리스 양을 제가 한 티스푼이잖아요. 조금 큰 한 티스푼. 구리스를 좀 기왕 넣는 거 한 번 할 때 좀 많이 넣고 오래 버텨라 하는 마음으로 많이 넣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구리스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 회전작용, 피스톤작용, 이 부품들이 작동을 하는데 그 구리스 양만큼 구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때리는 힘이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구리스 양이 너무 부족하면, 예, 너무 부족하면 부품들이 이제 그 구리스로 인해서 윤활작용과 냉각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품들이 금방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지도 많지도 않은 양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정량을 모르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 계량컵이나 뭐 주사기 같은 걸로 인해서 정량 딱 맞춰갖고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린 거예요. 요거트 떠먹는 그 티스푼, 그걸로 크게 한 스푼. 기억하세요. 너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넣으면 오히려 작동이 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때리는 힘이 약해서 이제 제대로 콘크리트를 깰 수 없을 만큼 때리지를 못해서 요 부분에 구리스를 이렇게 주입을 했어요. 구리스를 이제 좀 딱 오래된 거 닦아내고 이제 새 구리스를 정량을 넣었어. 했는데 또 안 돼. 증상이 만약에 똑같다면 분명히 구리스까지 교체를 했는데도 모터는 생생하게 작동을 하는데 때려주지를 못해.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쉽게 망가지는 부품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요 사진 속에 요거 보시면은 이제 비트 가이드라는 부품이에요. 이제 가장 끝에서 이 기계의 요 부분 가장 끝에서 이 발을 때려주는 부품인데 그게 달아요. 쉽게 닳는 부품은 아닌데 그것도 닳긴 닳아요. 그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지금 구리스까지 다 정비를 했는데 안 됐을 때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 자, 지금 구리스까지 정비했는데도 때려주는 그 타격 힘이 약할 때예요. 약할 때. 그때 확인을 하는 방법. 일단 날을 빼고요. 요거요. 요게 뭐냐면 너트예요. 요거 너트. 볼트와 너트 있죠? 그 너트예요. 쪽 너트를 요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날을 끼워요. 자, 날을 끼워요. 날 자체가 유격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유격이 있기 때문에 볼트 아니 저기 너트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때려보는 거야. 상태에서. 자, 요렇게
조그만한 너트를 넣고서 때렸는데 타격이 와. 그쵸? 타격이 와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앞에 들어가는 이제 비트가이드라는 그 부품이 마모가 됐거나 아니면 날 있죠. 날. 날의 요 뒷부분. 요 뒷부분이 이제 날을 오래 쓰다 보면은 얘도 찌그러져요. 왜냐면 금속과 금속이 계속 때려주는 거잖아. 이 작동 자체가 때려주는 거예요. 햄머, 망치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찌그러져요. 뭐 그렇게 쉽게 찌그러지진 않지만 오래 쓴다면, 오래 썼다면 여기가 찌그러져요. 얘가 찌그러지거나 요 속 안에 이제 그 비트 가이드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비트를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 속 부분이 이제 찌그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찌그러지고 얘도 찌그러지고 그만큼 공간이 간격이 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때려주는 힘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 너트가 이 중간에서 너트가 메꿔줘. 이 기계 비트 가이드와 날 이 속 안에 요 속 안에 빈 공간을 너트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트를 넣고 써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 너트 어차피 집어넣어봐야 조금 쓰면은 다 찌부러져요. 찌그러져서 이거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용품이 안 돼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건가 라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너트를 이 속 안에다 넣고서 하면은 이 빈 공간을 이 너트 두께만큼은 채워주잖아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타격이 온다. 제대로 된 내가 알고 있는 이 햄머, 이 기계의 그 반응성이 온다 하면 날이 무뎌졌거나 아니면 이 실린더 속 안에 그 비트 가이드, 그 부속이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는데, 조그만 너트를 집어넣어서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때려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수리점에 방문을 하세요. 이 속 안에 실린더 부속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실린더 부속 중에 하나가 망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은 너무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 실린더 부속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아요. 이제 구리스가 항상 잘 관리가 돼 있고 이제 적당한 작업 환경, 막 전문 업자들인데 내 기계 아니라고 막 쓰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쉽게 망가지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타격이 안 될 때는 구리스 확인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요 조그만 요런 조그만 너트를 집어넣고서 이제 날이나 요 날이나 아니면 요 저희 비트 가이드 부분 요 끝부분 이 부품이 잘못된 건 아닐까 요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자, 총정리를 해드리면 전원이 안 들어올 때는 코드선 또는 여기 카본 브러쉬 둘 중 하나예요. 전원이 안 들어올 때. 그리고 때리는 힘이 약할 때는 구리스 아니면 비트 가이드 둘 중 하나. 자, 요거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 힘이 약한 증상, 이상한 잡소리가 나는 증상에 모터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전기를 쓰는 제품은 모든 부분,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 공구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 트러블이 나와요. 그치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내가 직접 가볍게 딱히 전문적인 도구가 그런 공구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